영축총림 통도사가 올해 첫 해차를 수확해 부처님전에 헌공했습니다. 영축총림 통도사는 어제 경내 다원에 조성된 차밭에서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현덕스님과 사종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올해 첫 해차를 수확했습니다. 이어 제달을 거친 후 차를 내려 부처님 전에 올리고 다 함께 맑고 청정한 수행의 길을 발원했습니다. 통도사는 지난 1989년에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의 원력으로 현재 다원을 조성했으며 차 문화를 공유하고 청정승가의 수행 가풍을 유지, 발전시켜 왔습니다. 한편 이날 수확한 해차는 1년간 보궁헌달회, 부도헌달회와 계산대제 영고제 등 통도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와 의식 때 사용될 예정입니다.